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급하게 퇴사를 결심하고 다음날 사직서 내려가시는 분들, 잠깐 스탑. 월마다 퇴직금 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금액인데요. 퇴직금 산정법만 알고 있다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일일 평균 임금의 다음 값을 곱하여 산정되는데요.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은 높을수록 재직일 수는 적을수록 일일 평균 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렇다면 내 퇴직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은 언제일까요? 바로 4월입니다. 비교적 적은 재직일 수를 산출할 수 있고 높은 임금 총액을 일일 평균 임금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. 먼저 4월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 전 3개월 기준에 일수가 적은 2월이 해당되기에 산출 근무일수가 비교적 적게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일일 평균 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도 오르게 되는 것이죠. 또한 대부분의 회사는 연초에 연봉 인상을 진행하게 되고 설 명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일 평균 임금을 비교적 높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! 퇴직일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선정되기 때문에 만약 4월 30일 퇴사할 경우 퇴직일은 5월 1일로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. 추가로 퇴사 후 건강보험료의 임의 계속가입자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납입 부담도 줄여보세요.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분들, 퇴직금도 현명하게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.